닉네임 불멸의 이순재. 이순신하니까 분명히. 아, 그리고 한 분이 더 질문하셨어요. 네. 노래 제목을 패러디를 하셨고. 아, 예, 예. 휘재야 멈추어다오. 아, 똑같죠? 똑같죠? 바람, 휘재, 바람, 국어, 휘재, 바람. 그렇죠. 국어 사전에 바람, 이콜, 휘재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때부터 2006년부터 올라간대죠. 그렇죠. 내년 개정판에 말이죠. 네.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불멸의 이순재님께서 소문난 주당, 아, 이라고 하셨고요. 휘재와 멈춰다님께서 치중 실수당. 최근에 술 마시고 가장 큰, 네, 실수한 일이 혹시 실수한 적 있습니까? 이제 네. 아니 그때 이제 하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지났습니다. 뭐야 이게? 어이구 쓰러집니다. 어이구, 넘어갑니다. 아, 괜찮습니다. 노예자 편안하게 다리 한번 쭉 뻗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다리 이렇게 쭉 한번 뻗으십시오. 한번 뻗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편하게. 계속 진행하십시오. 목소리에 쥐 안 납니까? 그러면 저 뒤에 계신 분 김건모 씨하고도 굉장히 친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모 씨 한번 그럼 실수담 있으면 한번 폭로해 주시죠. 김건모 씨는 실수담이 너무 많아서 성공담을 오히려 늘 실수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공담을 얘기하시죠. 저 뒤에 계신 분이 정녕 김건모 씨라면, 네, 무사히 돌아갔던 날 얘기하는 게 정말 빠를 겁니다. 그렇죠. 몇 번 안 됩니다. 무사히 가신 적이.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실수라기보다 제가 혼자 창피를 당했던 일이었는데, 뭐 저기 다 아시겠지만 그 경상도 분이신데 제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부산 분이신데. 예. 그래서 우연히 포장마차 술을 먹다가 왜 우리 마실 때 왜 마셔? 뭐 죽어? 뭐 달려? 그렇죠. 뭐 달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연히 제가 혹시 그러면 경상도 부산 사람들끼리는 혹시 부산 사람들끼리 쓰는 뭐 묵자 뭐 하여튼 뭐 이게 뭐 또 다른 표현이 있냐? 그걸 제가 너무 집요하게 물어봤나 봅니다. 그렇게 술 먹고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 선배님이 하참 생각 그런 거 없다. 뭐 그냥 어디 너야 그냥 마셔. 뭐 하다가 묵고 죽자. 갑자기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딱 건배하면서 훌떡 한 잔 빨아 삐리뽀? 뭐라고요? 저건 얘긴데요. 제가 부산은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건배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건배하면서 해보십시오. 자, 훌떡 한 잔 빨아 삐리뽀? 저도 부산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배워서 너무 재밌어서 계속 그걸 하면서 그 형님하고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화같이. 한 다음 주쯤에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끝나고 식당에 이렇게 횟집에 사장님, 그 네, 상무님, 네, 또 밑에 그 담당하시는 그치, 실장님들 다 계시고. 네. 네. 안지혁씨 문대까지 와갖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제가 또 겸손하게. 네. 아닙니다. 뭐 덕분에 이렇게 제가 오늘 행사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점잖게. 예. 네. 자, 그럼 거기서 이때다! 이 부산분들에게 점수를 따야겠다. 이때다! 자, 그럼 오늘 다 수고하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실까 많은 분들. 네, 우리 다 같이 자, 훌떡 한 잔 빨아 삐리뽀! 그러면 자리에서 분위기가 뭐랍니까? 뭐라십니까? 뭐라고 해? 그래서 본인들끼리 수근수근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래? 네. 하여튼 뭐 안지혁 씨 뭐 재밌다 하던데 뭐 재밌네 하면서 그냥 건배했습니다. 내가 뉘앙스가 틀렸나 보다.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용기를 그 광고주님 그 대표님. 아까 제가 약간 좀 제가 틀렸나 보죠. 훌떡 한 잔 빨아 삐리뽀. 그래서 나와서 얼른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형 이거 정확한 뜻이 뭐냐? 정확한 의미 뭐냐? 가르쳐준 사람한테 그런 게 어딨냐고. 그 어디가 셌단 말이야. 저 한번 방금 끝났습니다. 재계약 재계약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분도 부산이랑 가까운 분인데 그렇습니다. 부산에 그런 말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저 뒤에 계신 분도 말입니다. 저 수서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수지입니다. 수지. 수지에서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시죠. 길을 잃어버려서 길가에 앉아 계시는데 지나가던 청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분당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드시고 길 가는 청년들이 누구다? 김고 그랬더니
불쌍한 표정으로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수지, 수소. 수소 어느 한 포장마차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던 여기까지입니까? 뭘 여기까지입니까? 뭘 한 게 있다고요? 아니 아까 저기 학창 시절 얘기할 때 네. 저도 할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어, 네네. 근데 그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참 왜 나왔나 싶네요. 아, 아 학창 시절에 말입니까? 네. 아, 메이크업은 왜 하라는 거야? 아, 실루엣이 메이크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틀립니다. 틀립니다. 실루엣도 틀립니다. 어, 어. 메이크업을 하는 게 메이크업을 큰 거 아닙니다. 지금 뒷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좀 자세히 좀 메이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 우리 이 방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 방은 왜 이렇게 추워? 아, 거기는 보일러가 안 들어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또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닉네임. 잠 못 드는 밤 바지 내리고. 아, 이거? 저, 야, 이거. 오늘 노래 제목 특집입니다. 야. 우리 방금 말씀하신 분. 잠 못 드는 밤 바지 내리고 뭐 하십니까? 뭐 피아노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떡고기 등쳐 먹고. 오는데 아이고 도대체 왜 이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의 닉네임. 네. 저 풀은 초밥 위에. 아하. 앞에 게 너무 센 바람에. 바지를 내렸는데 이상 뭐야? 초밥이 묻혔어. 아니 사실 저 풀은 초밥 위에도 굉장한 거인데 재밌는데 이분께서 하신 질문이 솔로 도우미가 계신 분 있다면 어떤 분이고 그 솔로를 탈출하기 위해서 방해하시는 분, 블랙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고 같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주 뭉치다 보니까 오히려 솔로를 탈출하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늘 보는 사람만 보니까. 솔로 탈출이 쇼생크 탈출보다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네. 네.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며칠 안 남고 연말이 좀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가장 외롭다고 느낀 적은? 그래서 제가 콘서트를 국내에서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1년에 한 번 정도 할 때 꼭 크리스마스 아니면 말일 날 연말에 연말에. 네. 그래서 요 올해는 이제 12월 31일 날 공연을 합니다. 제일 한몫 잡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탁재훈 씨 형수님께서 네네. 직접 오이소박이를 챙겨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탁재훈 씨 동네 같은 동네지요. 뭐 비슷한 가까운 동네입니다. 어허. 그래서 한 번은 그 총각김치, 또 그냥 배추김치, 또 오이소박이, 네, 오이소박 이거를 이만큼을 해다 주셔갖고 몇 달 먹었습니다. 몇 달. 아니 집에서 안 먹습니까? 네, 어? 집에서 다 쉬어 뭉그러진 거. 참고로 형수님, 제가 그 굴을 못 먹습니다. 근데 굴을. 김치에 굴을 넣어서 담그셨더라고요. 김치에 배추김치. 굴이 안 들어가면 진짜 맛있는데요. 형수님 굴 좀 빼주십시오. 아니 그럼 김치에 딴 분 줬습니다. 그 배추김치는 정말로요? 나 못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하나 못 먹는 것이 굴입니다. 어허, 그럼 잘 먹는 거는 뭡니까? 다 잘 먹습니다. 다 잘 먹습니다. 굴을 심지어 굴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굴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동굴 이런 거 싫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노현정 아나운서께서 그러면 한번 우리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저 안재욱 대감에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솔직히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평소 어떤 스타일의 여성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지혜로운 여자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여자? 네. 예를 들면 어떤 지혜로운 여자? 굴 같은 거 이렇게 멀리하는? 굴 안 먹는 여자? 굴 안 먹는 여자. 어 그렇죠. 정말 지금까지는 굴을 좋아하며 살아왔어도 한 남자를 위해서 굴을 포기할 수 있는 여자. 대단해. 근데 그럼 반대로 모든 게 이상형인데. 굴을 달고 삽니다. 야, 밥 대신 굴만 이렇게 만들고. 근데 지혜롭고 예쁘고 현명하고 다 스타일인데 굴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저는 굴전만 먹고. 그 정도로 좋아한다면 네. 좀 비굴해지는 않더라도 안 만나겠습니다. 굴. 굴 때문에 여자를 굴 포기한다. 때문에. 아, 노인정 아나운서 굴 좋아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생굴을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싫어한다. 그리고 나 아 이거 다 이거 아마 생굴을 고추장에 초고추장에 네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아니 근데 뭐 너무 좋은 음식이라고 귀한 음식이라고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다만 그 차이가 이렇게 굴이라는 음식을 들고 어우 싱싱해 어우 싱싱해 그 싱싱한 느낌을 모릅니다. 어 굴은 나상한 것 같습니다. 그 향기가 자 이제 스타 댓글 함께해 준 우리 안대감 그렇습니다. 안대감의 측근들 두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저 아니면 매우 춥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빨리 좀 모셔봐야겠지. 한 분은 가수고 한 분은 영화 배우라고 그렇습니다. 예. 누가 나오셨는지 보도록 정말 뻔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유명준 씨 선배가 나왔더니 이런 아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특성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광모 씨. 윤광모 씨, 뭐 이렇게 모니터를 하십니까? 아니, 제 화면에 또 잘 나와야 되니까. 네네! 아주 안첩같이 잘 나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광모 씨도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이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아니, 왜 자꾸 수지에는 나타나셔서. 네? 수지에는 왜 자꾸 나타나셔서. 수지에서 왜 자꾸 방향감을 잃어버리십니까?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 네. 아, 딱 이 여자구나 네. 생각했었어요. 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수지에서 그 방향 감각을 잃고 길가에 앉았던 김건모 씨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새벽에 술을 좀 거나하게 드시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둘이 음악 얘기도 좀 하면서 같이 한 잔을 더 했습니다. 굳이 저희 집에서 자고 가라는 걸 본인이 혼자 알아서 가겠다고 그럼 제가 발에다 드리겠다고 밑에까지라도 형이야, 형은 알아서 가. 이 한마디 하시더니 네.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성대모사입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다음날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저희 집이 그 아파트가 그 2층으로 내려야 현관인데 당연히 1층 현관인 줄 알고 1층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스포츠 센터이기 때문에 네. 밤 10시 이후엔 문을 다 닫습니다. 저런. 새벽에 스포츠 센터로 내려가서 뭘 하셨습니까? 술은 드셨지. 거기 복도에 갇히신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그 불 꺼진 복도에서 한 30분을 또 혼자 앉아 계셨답니다. 저런.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살려주세요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다가 살려주세요 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한 30분가량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위를 딱 쳐다봤더니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CCTV 카메라. 갑자기 카메라에다 대고 살려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경비실에 계시다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저런. 거기를 깡충깡충 뛰면서 살려달라고 저런. 나침판 하나 좀 갖고 다니시는 게 어떤지 아무튼 뭐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문의 위기에 우리 탁재훈 씨 동생으로 나온 유명주에서 정말 그 놀라운 연기력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다 못 보여주셨다면서요. 네, 그 가문의 위기 이후에 많은 대본이 들어올 줄 알고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배우 생활에 위기가 왔습니다. 아, 가문의 위기 듣고 배우 생활에 바로 연결이 돼서 위기가 왔군요. 벌써 위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일이군요. 최근에 이제 또 들어가는 작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비밀입니다. 어허, 왜 비밀입니까? 왜 그러세요? 뭘 하셨습니까? 아니, 뭘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작품을 하고 있는데 이명준 씨, 지금 560만 코미디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갖고 그렇지.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 아닙니까? 많은 작품을 해왔지 않습니까? 쉴 때도 됐죠. 잠깐만요. 아닙니다. 뭘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막 열심히 작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나 본데요. 예. 쉬리를 시작으로. 오? 공동경비구역 JSA 오? 오? 살인의 추억 오? 동막골 사람들 오? 오디션 다 봤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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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